짠! 내 영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이번 시간 퀸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화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퀸 노랫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소희 팀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신 예나나.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Bohemian Rhapsody, 그들의 자전적 영화 메인 예고편을 가지고 표현을 3개 정도 집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노래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요? 노래 뭐뭐 알아요? 나 그거. 멘트 되게 오늘 버퍼링 긴데? Bohemian Rhapsody 체인? 뭐야? 맨 마지막에 나온 거. 아, We are the Champions? 아, We are the Champions. 어떻게 부르는 건데? We are the Champions. 누구 노래예요, 이거는? 노래를 진짜... 예나나, 아는 노래 있나요? 없어. 이거 알지 않아요? 어! 알죠, 이거? 이거 약간 많이 들어왔는데? 아, 쿵쿵 따. 어. We will rock you.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노랫말이 조금 어려운 대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더 쉬운 걸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탑10에 거의 매년 이름을 올리는 퀸의 그렇게 많지 않은 발라드. 아하, 아 그거? 내 인생의 사랑. 그 여자 메리한테 불러주는 거? 역시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메리가 겁나 이쁘게 나와요. 메리를 위해서 만든 노래죠. Love of my life. 내 인생의 사랑이라는. 조금 들어보고 오시죠. Love of my life, you've hurt me. You've broken my heart, and now you leave me. 자, 아름다운 노래죠. 어떠셨습니까? 이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김성. Love of my life, you've hurt me. 내 인생의 사랑이야. 당신은 나를 다치려. 진짜. 내 인생의 사랑이요.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를 다치게 했습니다. You've hurt me.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hurt입니다. Hurt. H-U-R-T. Hurt. 두 분이 계시니까 더욱더 퀴즈를 내기에 좋군요. Hurt가 이제 원형이 hurt예요. Hurt. 과거형은 어떻게 되게? Hurted? ED를 붙이는 거지, 뒤에. Wanted, hurted. 미션 성공! 아, 조이의 미션 성공했습니다. hurt가 무슨 동사다, 여러분? 아주아주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현재 원형, 동사 원형 hurt, 과거 hurt, 과거분사 hurt. hurt, hurt, hurt. 3단 변화의 모습이 그대로인 똑같은 아주 특이한 불규칙 변화 동사입니다. 퀴즈 하나 더 낼까요? 네. 아! 아파! 이따이 데스.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스페인어로 estaba enferma. 엄마? 엠페르마. 그게 아니고 지금 거르곤졸라. 그게 아니고 영어자 하자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자, 딱 때렸어. 아야 아파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urt. 완벽해야 돼. 문장으로. I hurt. I hurt. 응. So team. 틀렸습니다. 나 it hurt. 오, 한 개만 더 붙입니다. It hurt야. It hurt. 3인칭이죠. 그러니까 hurt 뒤에 멈춰야 돼요. S. 그렇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한다? It hurts. It hurts. It hurts. It hurts. It hurts. 아, 아파 인마. 아, 아파 인마. It... 뭐 인마? 엔페르노 나 너 인마. It hurts. 주어 it을 붙이신 다음에 hurt 동사에다 인마? S를 붙이면 돼. 아파 이런 뜻이 됩니다. It hurts. 이거는 진짜 많이 쓰겠죠. 꼭 기억해두세요. It hurts. It hurts. It hurts. 아파. 아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Hurt고요. 그래서 내 사랑이요.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Love of my life, you've hurt me. You've broken my heart, and now you leave me. You've broken my heart. 내 심장을 깼어요, 부셨어요. 내 심장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아요. You've hurt me, you've broken my heart.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내용이죠. 이제 이게 앞에 단락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단락도 들어보시죠.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아, 가사가 막 너무 너무 슬프잖아, 진짜. 여기서 가사 자 알려드릴게요.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날 떠나지 마. 지금 bring이라는 동사하고 tak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Bring은 정확히 말하면은 가지고 오다고요. Take는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가다 합니다.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짠자지지자. 짠자지지자.
Bring가 take 가지고 오세요. 그거 내 사랑 가져간 거 가지고 오세요. Bring it back. 중간에 it이 들어가고 bring it back, bring it back 이렇게 나오고요. 가져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니까 시작이 don't란 말입니다. Don't take it away. Don't take it away.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Don't take it away from me. 이게 지금 여러분 멜로디가 지금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다음 달락 보시죠.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세 번째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 아, 그다음에 뭐, what it 한다는 거를 what it 종 달고 다녀요? 뭐야? 뭐야? Because 움직이지 못하겠잖아. 자,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여기서 주목하실 키포인트 동사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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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What이 뭐예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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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What은요? 여기서는 것. What 다음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아하. 자, 지금 여기 가사를 보시면요.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Mean이 뭐야? Mean. 의미하다. 그렇지.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You don't know. 너 몰라. 이야, 이제 뭐 훌륭하다. 아,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What it means.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이렇게 됩니다. 퀸의 노래 Love of my life. 내 인생의 사랑. 그래서 세 가지의 표현 잡아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ou've taken my love to love of my life. 안녕.